여기 영광 해물입니다. 영광 해물인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 씁니다. 네, 영광 해물입니다. 지금 여기 킹크랩하고 이렇게 대게 다 있습니다. 여기는 그 폐류 11번이에요. 11번인데 지금 이 킹크랩이 지금 절지도 그렇고 6만 다리도 5천 원. 다리 있는 곳 수율은 한 70% 정도? 예.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게 일반 이렇게 파는 것보다 조금 낮게 주시는 아니 거예요? 한 5천 원 가격대로는. 5천 원 정도 좀 낮게 주신다. 오실 때. 그다음에 요 가리비 요래 있고. 그럼 여기 요 300채굴인가 그건가요, 이게? 키로에 15,000원. 키로 해봐야 이거 웬만히 안 올라갈 것 같은데? 13,000원까지 줘. 예, 요. 여기 얘기하고 온다. 아, 얘기하고, 이렇게, 유튜브 그래서 보고셨다고? 예. 유튜브 보고 13,000원. 요 300채굴 요거는 몇 마리 정도 1kg가 나가요? 한 3~4마리. 3~4마리가 1kg. 예. 맛은 있어, 맛. 맛은 있고, 일단 크기 자체가 다른. 한입 되죠. 300채굴이 보니까 보통 뭐 200채굴이라 하여튼 이렇게 좀, 뭐야, 이렇게. 아, 뭐라 그래야 되나? 양식인데, 남이 할 거. 이건 뭐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더라고, 이게. 이거 한 4~5년 자라야 될 거예요. 예. 이거라고요. 여름에도 먹을 수 있다면서요. 1년 2년짜리인가? 예,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, 1년 예. 2년짜리. 그러면 소라 여기 큰거 이런 건 여기는 이거 어떻게 해? 25,000원 25,000원 키로에? 예. 이거 작은 건 2만 원. 작은 건 2만 원? 그다음에 여기 뭐 낙지 같은 낙지 거 15,000원, 낙 13,000원. 말이에 이제 크고 얘기하면 작고 13,000원. 얘기하면 13,000원. 일단 얘기하면 낮게 주신단 말이야. 근데 여기 영광 사장님은 이런 건잘 지키시니까 혹시 여기는 그다음에 시간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? 뭐한 5시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. 오후 8시까지. 그다음에 여기 매장이 여기 말고 여기 11번인데 여기 옆에 몇 번이죠? 42번. 42번도 또 있습니다. 다 같은 아이템이에요. 그렇죠? 예. 예. 영광해물. 여긴 영광해물 2, 거긴 영광해물. 원. 근데 원에 누가 계시는 게 사장님이? 와이프. 아, 원이 와이프. 사장님, 저기, 아, 여사장님이 계시구나. 여기는 딸내미, 알바하고 딸내미. 그럼 사장님은 양쪽에다 이렇게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구나. 지금 한 8, 90 되는 거는 가져가요. 뭐요? 네. 뭐 괴물 국산이에요. 은근한데 8, 90 되는 거는 85,000원. 아, 킹크랩 8, 90이라는 건 80% 80% 이상이지. 예, 수율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지. 수율. 예. 수율 예. 그럼 그런 수율 괜찮은 거예요. 사실 여기는 예. 오리지널 카나다 거. 이게 4kg. 이 진짜 이 라스타는 믿는 데서 사야 돼요. 지금 이건 얼마라고요? 이거는 65,000원인데 6만 오면은 62,000원. 필요해. 왜냐하면 이게 뭐 2만 원 안쪽도 막 파는 경우는 꿀인데 이 손바닥만 한데 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애기 꼬치만 해요. 다 빠져가지고. 예. 근데 문제는 살이 빠지면은 맛도 없어요. 맞아, 없지. 예. 유튜브 봤다면 무조건 뭐야? 절약해 주신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뭐 얘기를 안 해더라도 키로에 대한 얘기라는 거 참고를 해 주세요. 예,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. 낙지는 말입니다. 낙지하고 예, 개불도 말이 아니에요. 다 저는 예, 개불 말이. 해산물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 말이로 얘기하는 요한몇 가지 종류만 있고 그 다음에 다 키로고. 예. 됐습니다. 그다음에 저 맛쪽에 저런 것은 저 마리에 저렇게 열 마리 저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. 예. 예, 여기 영광 해물입니다.